안녕하세요. 곧 다가올 서울시향의 정기공연을 영상을 통해 미리 공부해보는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일명 온라인 콘미공의 클래식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동안 콘서트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온라인 콘미공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콘미공의 진행도 수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이게도 조금씩 공연계에서의 재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참 그 서울시향 역시 네. 참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서울시향이 이렇게 펼쳐냈던 연주회들이 이제는 뭔가 하나의 실마리라고나 할까 네. 하나의 그런 어떤 해결책으로서 많은 모델들을 제시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동안의 서울시향이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공연들, 이런 모델을 선보였던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비대면 온라인 공연. 이건 이제, 무관중으로 네. 단원들끼리는 또 충분한 거리두기 배치를 해서 했던 공연이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네. 했던 그런 공연이었죠. 6월 5일에 서울시향이 오스모 벤스케의 그랑파르티타 공연을 네. 했었고요. 그리고 6월 20일에는 힘내자 대한민국 콘서트 서울시향의 고궁음악회 그리고 6월 25일에는 퇴근길 토크 콘서트 네. 이런 형태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객이 들어오는 거리 그런 공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띄어앉기를 해서 이렇게 관객들이 공연을 보았던 그런 공연은 6월 18일과 19일에 서울시향과 오스모 벤스케의 말러와 시벨리우스 그리고 7월 3일과 4일 서울시향 뉴 이 마르크스 슈텐츠의 베토벤 교향곡 운명 그리고 7월 9일 10일에 이어졌던 마르크스 슈텐츠의 베토벤 교향곡 전원 이런 공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어서 제2회 온라인 스테이지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에서 촬영이 됐었는데요. 이 우리 서울시향의 부학장 웨인린 바이올리니스트와 문정재 피아니스트가 아주 그 역사적인 이런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곡들을 이렇게 펼쳐 보였었는데 이거 정말 영상미 대박입니다. 네. 꼭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보면서 정말 이 뭐 연주가들도 물론 고생이지만 촬영팀이 제작진이 네. 너무나 심혈을 기울였구나 이렇게 느꼈던 건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제 서울시향이 다각도로 네. 이 요즘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뭔가 이 콘서트의 새로운 어떤 형태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해온 것이 참 그 보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규모나 편성 면에서도 많이 작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서울시향의 경우는 그런 것에 구애를 조금 덜 받지만 민간 단체나 연주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지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네.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사실 최근에 오케스트라의 주요 레파토리들 이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뭐 우리나라도 서울시향을 비롯해서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말러를 그 네.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말러나 브루크너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바그너 같은 이런 후기 낭만주의의 대편성 작품들이 이미 주요 레파토리로 정착이 됐는데 네. 요즘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100명 이상의 단원들이 아주 밀집하게 앉아가지고 콘서트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레파토리들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네. 같은 이런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 연주가들 사이에도 거리 두기를 하고 그리고 또 조금 편성이 큰 어떤 공연들은 금관악기 주자들이 합창석에 앉는다든지 네. 이런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참 뭐랄까요 앞으로 이제 레파토리 면에서 어떤 그 고려를 해야 되는가라는 네. 것이 또 참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양한 플랫폼들을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서울시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 중에는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자기들의 무관중 공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암스테르담의 아주 명문 오케스트라죠.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가 계속 이렇게 많은 자기들의 정기 연주에 예정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무관중으로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주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무관중 형태의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이 없는 가운데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이렇게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묘미하면은 연주회장에 가서 많은 이 청중들이 집중하고 또 그 좋은 연주를 듣고 나면은 청중들이 환호하고 네. 바로 이런 청중들의 피드백이 연주자들에게도 큰 어떤 힘이 될 텐데요. 맞아요. 그런 네. 어떤 청중과 연주가 사이의 교감 이런 것들이 참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사실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이 무관중 공연이라는 것이 계속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이게 무관중 공연이라도 우리가 항상 공연을 보는 그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연장이라는 게 설계될 때 객석이 있고 그 객석에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에 소리가 얼마나 흡수되는가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공연장을 설계하는 것이 요즘에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 네. 울리는 잔향이라든지 네. 또 뭐 객석에 관객들이 다 꽉 찼을 때 흡수됐을 때의 잔향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음향 물리학적인 고려가 설계에 가장 먼저 반영된 그런 공연장이 바로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심포니 홀이라는 건데요. 이 홀은 1900년에 건립이 됐는데 그 당시 건립할 당시 설계를 할 당시에 네. 하버드 대학의 젊은 물리학 교수였던 월레스 클레멘트 사바인이라는 교수님한테 이거를 음향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그 연구 성과를 우리 홀에 설계에 반영해달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도입된 홀이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서울시향이 요즘 콘서트 많이 하고 있는 롯데 콘서트 홀 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일본의 세계적인 음향 물리학 이 설계, 하는 그런 곳이죠. 바로 이 토요타 야스히사라는 분이 하는 그런 설계들이 다 우리 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홀의 잔향을 평균적으로 2초 정도를 네. 목표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의자라고 합니다. 아, 네. 이 의자의 소재가 흡수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앉으면 더더욱 흡수를 많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의자 또 청중이 앉았을 때 흡수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지어진 홀이 이제 요즘의 콘서트 홀들인데 이게 무관중으로 연주될 때는 아무리 이게 좋지 않은 음질로 만약에 듣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중이 없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 무관중 공연을 대체할 또 새로운 어떤 공연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명분을 제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무관중 공연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이제 콘서트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에 네.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네. 지금까지 콘서트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 문화가 변화해 왔는지 조금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법합니다. 네네. 근데 때로는요,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갈 때 티켓 값이 조금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처럼 공연이 너무 없을 때는 비싸더라도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공연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참 요즘 보면 내 돈 내고 네. 내가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 그걸 갈 수가 없는 참 이런 그 실정입니다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장에 가서 돈을 내고 네. 자유롭게 돈을 낸 만큼의 표로 구해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 이런 문화는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더군요. 아,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중세 때부터 이렇게 이어졌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이것도 그냥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생긴 그것도 르네상스 후기에 생긴 그런 문화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오페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에서는 가장 또 대중적인 장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흥행을 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오페라 극장이 돈을 받고 표를 파는 상업적 극장의 효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페라라는 거는 1597년에 피렌체에서 고대 그리스의 제전극을 재현하자라면서 이렇게 탄생한 그런 장르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1597년에 탄생할 때는 메디치가의 궁정에서 탄생을 했고 네. 그게 이제 10년 뒤에 1607년에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도 오페라 극장에서 많이 공연되는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라는 네. 작품이 만토바 궁정의 보호 아래서 이 후원 아래서 초연이 됐었고 근데 그로부터 30년 뒤인 1637년에 이 아주 상업도시였던 베네치아에서 산카시아노 극장이라는 최초의 상업 오페라 극장이 탄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돈만 내면 표를 네. 받고 이렇게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업 극장이 1637년에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1597년에 탄생한 오페라가 1637년에는 귀족의 궁정이 아닌 돈을 받고 표를 파는 상업극장까지 생겼다라는 네. 건 역시 예나 지금이나 어떤 예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업적인 고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게 뭔가 돈이 되는 장르가 네.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이 예술의 발전을 또 앞당겨준다라는 걸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역사는 결국 바꿔 말하면 청중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청중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영화나 뭐 이런 책 같은 데서 볼 때 보면은 항상 이 클래식 음악의 첫 청중들은 귀족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귀족의 궁정에서 또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관심 있는 귀족들도 있지만 별로 그렇지 못하고 맨날 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앉혀놓고 궁전 안에서 연주회를 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청중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이런 연주회로 발전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오페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상연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죠. 또 상연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 공연을 관람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실은 오페라 외에 기악음악의 연주회 같은 경우는 그 기원을 언제부터가 공공연주회의 시작입니다라고 저희가 찾기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공공연주회라고 그래도 명명할 수 있을 때는 두 가지를 크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그야말로 입장료를 내고 지불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익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 익명의 청중. 네, 왜냐하면 예. 그 입장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귀족들의 사적인 그런 살롱에서도 연회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선택받은 귀족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근대적인 의미의 공공연주회라는 것은 익명의 청중들이 돈을 지불하면 그 지불한 대가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연의 자본주의 이런 거네요. 그렇죠. 돈을 내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 공공 연주회 네. 또는 이런 프라이빗한 사적 연주회 네. 그런 연주가 그러면은 한동안은 이게 뭐 공공 연주회라는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네. 이 사적인 그런 귀족들의 연주회와 공공 연주회가 한동안은 계속 병행해서 같이 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 연주회가 일어나고 있는 기간 내에도 여전히 귀족들의 살롱에서는 사적인 음악회가 열렸고요. 귀족의 살롱뿐만 아니라 출판사라던가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플레이엘 같은 악기 제조 회사에서 그들이 선택한 소수의 청중들에게만 오픈하는 그런 사적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당대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교회장으로 여겼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있냐면 당시 연주의 풍경이 마치 개구리 새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혼란 가운데서 연주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여전히 그 당시만 해도 음악에만 집중해서 듣는 그런 문화는 아직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청중들이 갑자기 네. 월챙이가 돼버린 네. 그런 얘기인데 참 재밌습니다. 사실 우리가 클래식 음악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네. 일단 조용하고 그렇죠. 정숙한 뒤에 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연주가에게 딱 이렇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기침도 하지 마라. 네. 중간중간에 악장 간에는 박수도 치지 마라. 뭐 이런 그 제약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연주가들의 어떤 집중력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런 최대한의 어떤 그 예의를 갖추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옛날부터 연주 클래식 연주의 분위기라는 게 다 이랬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일례로 개구리 얘기하던 그 일례에서 봤듯이 음악만이 오롯이 음악을 듣는 것만이 목적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어떤 행사의 일부분으로서 음악이 들어가서 음악을 보긴 했지만 사람들이 오롯이 음악만을 위해서 보게 된 거는 아무래도 리사이틀 이후 아닌가 싶습니다. 아, 리사이틀. 네. 우리가 흔히 독주회를 리사이틀이라고 하죠. 예. 이 독주회를 가장 먼저 이 문을 연 작곡가가 바로 리스트였는데요. 리스트는 자신의 독주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왜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그대로 패러디해서 짐이 곧 콘서트다. 르 콘서트, 세 모아. 자, 콘서트는 바로 나야. 다시 한 번 얘기해. 그래서 짐이 곧 콘서트다. 내가 바로 콘서트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리스트가 리사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이제 솔로 피아노 연주회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정착시킨 작곡가이자 연주자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최초의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리스트는요, 처음에 이 리사이틀이 생기기 전에는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리사이틀을 중심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1838년부터 1848년까지 10여 년 동안 리스트가 리사이틀의 기록이 남은 것만 모두 54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이렇게 본체를 청중들이 연주자의 옆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돌려놓은 것도 바로 리스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의 굉장히 잘생긴 외모, 그리고 그 단발머리. 장거리는 단발머리.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피아노의 그 뚜껑이 벽을 향하게 되고 관중을 향해서는 다 오픈돼서 소리가 훨씬 더 잘 전달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죠. 야, 그러고 보면 참 리스트. 네. 이분은 정말 클래식 음악의 아이돌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연주회를 하면서도 청중에게도 다가가서 스스럼없이 말도 하고 아~ 네, 또 청중들의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으면서 또 등장하기도 하고 한 걸 보면 그야말로 그 시대의 아이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참 고결하신 귀족 부인들이 네. 리스트의 열광에서 그가 심지어 떨어뜨린 담뱃재까지도 네. 수집하고 머리카락도 가져가고 네. 뭐 이랬던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그 리스트라는 작곡가는 이 뭐 작곡가로서뿐만 아니고 당대 최고의 인기 피아니스트로서 네. 오늘날의 그 콘서트 문화의 팬덤을 네. 만든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음악회라는 것에 있어서 요즘은 보면은 스타가 생겨서 스타가 팬덤을 만들기도 하고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팬덤이 네. 스타를 만드는 이 스타가 팬덤을 이끄는 것보다 팬덤 자체가 또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어떤 문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즘은 뭐 사실 오디션 프로가 많아서 네. 온 국민이 하나의 팬덤이 되고 스타를 탄생시키는 그런 일들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 시대의 어떤 그 리사이틀 문화에서 또 그 중심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리스트의 콘서트는 하나의 그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엄숙한 클래식 콘서트가 아니고
아이돌 콘서트 같이 네. 막 열광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분위기를 가졌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 그렇게 리스트 말씀하시고 또 팬덤 말씀하시고 하니까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너무나 유명한 파가니니 아시죠? 파가니니는 그 기회로 당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놀라움을 선사했던 그런 연주자인데요. 당시 파가니니가 런던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티켓값이 무려 다른 연주자들보다 두 배 이상 비쌌답니다. 그래서 이제 뿔난 영국 그 시민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중에 타임지에다가 아 너무나 송구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파가니니의 연주에 열광했음은 물론이고 영국 상점에 가면 파가니니의 그림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 당시 공연에 대한 포스터들을 좀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그 연주자 이름이 가장 두껍고 진한 글씨체로 나왔는데 그거만큼 진한 글씨체가 뭐였냐면 자 파가니니가 연주합니다. 바이올린의 한 줄로 라고 원 스트링에다가 완전히 굵은 폰트를 해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파가니니를 그야말로 이제 세일즈 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캐치프레이즈로 자 4번 현에서 한 줄로만 연주합니다. 이것을 정말 대문짝만하게 실어놨더라고요. 야, 이거는 사실 그 뭐 이전 세대인 뭐 하이든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귀족 궁정에서 네. 하인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던 시대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런던에서 파가니니의 그림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아이돌 굿즈 이게 막 부친하게 팔려나가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참 놀라운 크로스네요, 선생님. 네, 거의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의 아이돌처럼 그 당시 리스트를 보는 관중들을 환호를 했고 또 파가니니 같은 이런 기회적인 연주자들을 보고 많은 환호를 보냈거든요. 일단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음악회를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앉아서 혹은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에게도 다가가고 또 일부러 호응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객의 호응들을 적절한 호응을 끌어내서 클라이막스로 가면 화려하게 연주해서 또 보답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오, 그거는 사실 그 요즘 우리가 연말 같은 때 네. 추석이나 연말에 네. 많은 그 트로트 가수들 네. 디너쇼 아.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가서 손 좀 잡아주이스 이렇게 아. 하는 그런 어떤 그 디너쇼와 같은 또 다른 그 청중과 스타가 네. 소통하는 그런 문화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리스트나 파가니니처럼 그 스스로 비루투오소인 연주자들은요. 그야말로 쇼라는 것에 집중해서 음악회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보여주는 것, 새로움을 주는 것, 또 청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래서 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생긴 자신의 그 몸, 또 얼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여주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주라는 것은 청각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연주자를 통해서 구현되는 이 육체를 타고 나오는 그 소리와 그런 공감각을 듣는 거라고 리스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까지 오는 이 단발머리를 가지고 또 과도하게 또 몸짓도 했겠죠? 그리고 입장할 때도 관중을 통해서 무대에서 나오자고 관중을 가로질러서도 갔다고 하고 또 손에는 이제 새하얀 장갑을 꼈다고 해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장갑을 빼서 살포시 피아노에 올려놓고 치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팬 서비스를 했답니다. 마이클 잭슨이네요. 이게 참 그 이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는 그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요즘은 이제 우리가 클래식 음악 하면 뭔가 좀 더 엄숙하고 이렇게 좀 고고한 것 같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좀 굳이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그게 클래식 음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네. 청중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 청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자기가 어필하는 그런 문화들은 사실 옛날 대중음악이 옛날에 클래식 음악이나 대중음악이나 서로 다르지 않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리스트의 리사이틀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입구에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에 쓰이는 용도냐면 그날 리스트가 쳐줬으면 하는 곡. 그러니까 일명 말하면 신청곡을 넣는 그런 함이었어요. 리퀘스트. 그렇죠. 그래서 공연이 절정에 이르면 그것을 하나씩 오픈하면서 자 오늘
어느 부인께서 어떤 곡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호응을 봐서 호응이 좀 뜨뜨미지근하다. 그럼 여러분 더 호응해주세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유도한 다음에 그런 리퀘스트를 즉석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야, 그거 뭐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네? 신당동 떡볶이집. 허리케인 박이 오늘 오신 누님들 신청곡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 말씀이 방금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60세대 이상 아니실까요? 연령이 드러나는. 연령이 바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저는 살짝 걸린 세대긴 하지만 떡볶이 배달해 먹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네, 아마 오늘날 그 많은 분들은 제 나이 이해들은 아마 잘 모를걸요. 아무튼 근데 허리케인 박이라고요? 예. 한번 그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OC 노래에도 있고요. 신당동 떡볶이, 뭐 LP, 도끼빗 뭐 이런 문화가 다 또 추억의 문화로 요즘 다시 또 부활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참 그러고 보면 이게 불과 19세기의 이야기이니까 네. 클래식 음악의 긴 역사에 보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데도 네. 20세기를 거쳐 오늘날 이런 문화가 클래식 음악에서는 전혀 없어졌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한데 이런 것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다시 드는 궁금증이요. 네네. 이 어쨌든 모차르트 시대, 리스트 시대 이 시대에는 전부 자기가 쓴 자작곡 네. 또는 동시대의 곡들 네. 이런 곡들을 선보이는 것이 주된 그 클래식 음악회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보면은 다들 100년, 200년 된 옛날 음악들 명작곡가들의 음악을 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연주하는 게 클래식 음악의 주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나요? 네. 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연주의 큰 두 개의 부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비르투오소 연주하는 비르투오소 연주회 혹은 전문 음악회라고 합니다. 이런 음악회가 쇼 같은 그 리사이틀. 네. 그러니까 모든 음악회 구성 인원들이 전문 음악가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가 연주하고 전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아마추어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연주회를 조직하는 인물들도 아마추어고 연주를 직접 하고 또 청중까지 아마추어가 중심이 됐던 그런 시절이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곡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아마추어가 연주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자리를 전문적인 음악인들에게 내주고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전문 음악회 안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음악가라 함은 페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가들마다 차등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됐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비르투오서 연주자들은요. 각 오늘날 연주회랑 마찬가지죠. 큰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순회 연주를 했는데 순회하자마자 그 도시에서 크게 공공 연주회를 여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그 음악가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귀족들의 살롱에서 연주회를 하고 그곳에서 소위 말로 이렇게 좀 잘 보이고 얼굴 도장을 좀 찍어 놓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그 연주에 대해서 입소문 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좀 찾고 그런 이후에 다시 예약 연주회를 조직해서 연주했다고 해요. 그때 와서 다시 제대로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연주자에게 집중하는 네. 시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 그렇죠. 연주자가 어떻게 보면은 음악회를 구성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연주자는요. 그야말로 연주에도 능하지만 그러니까 보는 연주 말고도 그러니까 보는 대로 연주하는 거 말고도 즉흥 연주에도 굉장히 대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주자들에게는 워낙에 그 기질과 끼가 충만하다 보니까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기보다는 그 악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즉흥 연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게 바로크 시대까지만 해도 네. 악보는 하나의 레시피에 그렇죠. 불구하고 즉흥 연주자들의 네. 즉흥 연주에 상당히 뭐 많이 의존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연주자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면 뭔가 제 생각엔 하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주자가 자기 취향, 네.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네. 좋아하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게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연주자들이 이렇게 기회 쪽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가 탄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려운 작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좀 단단하고 좀 서걱서걱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도 연주해야 하는데, 오로지 관객의 호응과 그리고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곡으로만 선곡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후에 나오는 역사음악회인데요. 이 역사음악회란 말 그대로 과거에 작곡가들의 곡들을, 좋은 곡들을 그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연주하는 이런 역사음악회가 유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베토벤 숭배 사상이 커다란 몫을 하게 됩니다. 역시 베토벤. 네. 이게 뭐 우리가 여러 회 해왔습니다만 네. 역시 기승전 베토벤이네요. 네. 최다 출연자시죠? 저희 선미공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시대적인 작품을 연주하던 그런 당대의 관습과는 다른 또 다른 지류로, 지난 시기에 거장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이 아이디어가 제일 처음 생겨난 곳은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가서 발전되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영국의 고음악 아카데미에서 지난 영국의 작곡가인 버드나 탈리스, 또는 그 이전 시대의 거장인 팔레스트리나, 마렌치오, 이런 작곡가들의 곡들을 발굴해서 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엘가 네. 할 때 장금 선생님께서 뭔가 엘가는, 영국은 이 음악의 변방인 것 같지만 이 음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영국이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또 복습이 됐네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클래식 콘서트라고 네.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났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 이런 거 좋아하는 영국답게 역사 연주에는 설명도 첨부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로그램 노트와 같은 거죠. 또 교육적인 목적들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연주의 작품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담고, 또한 거장의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작곡가 이퀄 피아니스트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피아니스트가 작곡가가 아니라 연주자,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거장의 작품을 얼마나 올바르게 잘 해석해낼 수 있느냐가 연주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작품을 지은 작곡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작곡가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연주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숭배 또는 종교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이 베토벤 숭배가 네. 이렇게 또 영국을 중심으로 다시 부활돼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듣는 클래식의, 엄숙한 클래식의 네. 어떤 그 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연주복, 우리가 연주자들이 입는 연주복 보면 참 아주 멋있는, 우리 서울시향 단원들도 멋있는 연미복을 입고 연주를 합니다만, 사실 옛날에 그 어떤 음악가들이 약간 그 귀족들에게 종속돼 있는 그런 시대 같은 경우에 항상 이게 하인들, 네. 서번트의 개념이니까 서번트 복장으로 그 항상 이전 시대의 최고의 예복을 입는 게 하나의 문화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점점점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도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그 최고의 예복을 입는 게 연주가들의 전통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어떤 썰브한다, 이렇게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게 오히려 하나의 그 연주자의 권위라든지 네. 이런 또 청중들이 연주자에게 보내는 존경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주회를 보러 갈 때에도 최대한 좀 성장을 해서 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문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연주가에 따라서는
막 연미복을 항상 입고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친 권위의 표시다라고 해서 그거를 거부했던 연주가들도 떠오르는데요. 아, 그래요? 그 미국 태생으로 아주 괴짜 합시코드 주자였던 스코트 로스라는 분이 있죠. 스코트 로스는 항상 연주회 때 보면은 그냥 스웨터를 입고 나온다거나 심지어 그 오토바이 이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오거나 비닐을 쓰고 형상복으로 나와서 이 아주 또 옛날의 악기인 합시코드를 연주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권위를 계속 뭔가 깨고자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복장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연주회를 가는 복장들 또한 그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이 점점 시대는 변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네요. 네. 어디까지나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음악회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확실한 개인의 취향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데요. 역사음악회를 통해서는 과거 시대의 거장들의 음악을 담아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청중들이 갔다면 아, 나는 조금 더 가볍고 밝고 대중적이고 좀 통속적인 게 좋다. 이런 청중들은 여흥음악, 그러니까 왈츠라던가 폴카 같은 춤곡들을 많이 연주하는 대중음악회 쪽으로 확실히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악단, 이런 댄스 악단들은 역시 예나 지금이나 댄스 음악이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음악회라고 하면은 서울시향의 경우도 그렇지만 항상 교향곡을 들어야 우리가 뭔가 이 그 고기를 다 먹은 뒤에도 이 또 밥을 볶아 먹고 밥이 들어가야 우리가 만족을 하듯이 뭔가 이 교향곡을 듣고 나야 연주회를 들었다라는 만족감이 있는데요. 이 교향곡이라는 레파토리가 연주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뭐 이런 역사 연주회의 맥락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일단은요. 오늘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연주회 그런 형태를 말 그대로 교향곡 연주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거의 서곡, 협주곡,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교향곡 이런 식으로 교향곡을 제일 말미에 두기 때문인데요. 아, 그 이름이 교향곡 연주회라고 이제 정식 이름이 있군요. 네, 교향곡 연주회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게 공공음악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연주회가 생겼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악하고 기악을 적절히 안배하는데요. 성악 같은 경우도 아리아, 중창, 합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고 기악도 교향곡, 협주곡, 또 앙상블, 즉흥연주, 독주곡에 이르기까지 정말 관중들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다양한 그런 형태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주회가 보통 크게 2부로 구성이 됐는데 곡 연주되는 곡목이 10곡에서 13곡 정도. 오늘날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긴 연주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곡들도 진지한 곡뿐만 아니라 여흥을 돋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들을 많이 넣어서 관중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서너 시간을 그냥 쭉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서너 시간이요? 네. 야, 근데 사실 뭐 선생님이나 저나 연주회를 많이 갑니다만은 이 아무리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도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길면 참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이 당시에 청중들도 교향곡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좋아하는 교향곡을 한 곡만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향곡이 세 곡, 네 곡까지도 연주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악회가 길이가 너무나 길어진다. 아. 그리고 후대로 갈수록 교향곡 자체도 길이가 길어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청중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따라가냐 너무나 큰 부담이다 해서 프로그램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소소하게 시작해서 화려하게 끝을 맺는다는 데는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화려했던 교향곡을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으로 배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몸풀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교향곡으로 방점을 찍는 그런 연주회가 정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서울시향도 그런 콘서트의 전통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어서 항상 보면 이제 연주회 전반부에서 서곡 연주하고 이렇게 협연자하고
협주곡을 연주한 뒤에 휴식하고 마지막에 아주 웅장한 교향곡으로 끝을 맺는 네. 그런 것이 또 클래식 음악 연주회에 오케스트라 콘서트의 아주 그 전형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클래식 음악에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요즘 시대에 네. 점점 더 외연을 확장하면서 우리가 흔히 크로스오버라고 네. 합니다만 서로 간의 어떤 서로 다른 장르 간의 소통을 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베토벤의 음악의 샘플링을 얘기하면서 HOT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HOT를 배출한 SM 그리고 서울시향이 MOU를 맺었답니다. 선생님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링크를 걸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소식 알고 있어? 서울시향하고 SM하고 MOU를 맺었대. 그래서 정말 세간의 큰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저 서울시향 그리고 SM 최고와 최고가 만나면 네. 어떤 시너지를 이렇게 발휘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네.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어떤 거요? 이미 협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향이 얼마 전에 극비리에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아 설마 그 곡일 줄 몰랐어요. 정말요? 그럼요. 연주해서 이미 촬영과 녹음을 끝마쳤습니다. 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조만간에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 네. 기대해 주십시오. 와, 정말 서로 절대로 만날 것 같지 않았던 교집합이 그렇죠. 있어 보이지 않았던 이 두 기관이 만났네요. 정말 SM의 명곡들을 또 우리 서울시향이 오케스트라로 연주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과연 어떠한 작품들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 K-POP과 K-클래식의 네. K-크로스오버. 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예. 지난번에 했던 코너 속의 코너 기억하시는지요? 어, 예. 네, 오늘은요. 서울시향의 연주로 듣고 싶은 SM의 곡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아, 이 코너 속의 코너. 네.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행히 살아남았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원래 그 원곡 자체에 클래식적인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엑소의 데뷔곡 마마. 아. 거기에 뭐 오케스트라 막 장난 아니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거 엑소의 마마를 이렇게 서울시향이 연주해주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와, 선생님은요? 아, 저는 약간 중독성이 있는 곡인데요. 아, 예. 일명 수능 금지곡으로 알려졌었던 아. 샤이니의 링딩동? 그렇죠. 이 반복적인 이 선율이 오케스트라로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아, 이것도 또 하나의 수능 금지곡이 아. 탄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레드벨벳의 네. 숨겨진 명곡 7월 7일. 아. 그 앞에 그 스트링이 네. 쫙 깔리는 게, 아, 참 정말 그 분위기가 상당히 그러고 보면 참 SM이 이전의 곡들도 보면 클래시컬한 코드들을 은근히 담고 있다는 생각도 네네. 많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클래식만 들으셨던 분, 혹은 대중음악만 들으셨던 분들이 서로의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SM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새로운 장르를 계속 이렇게 개척해 나가면서 그 스스로가 뭔가 SM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네. 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 참 서울시향과 SM의 이번 협업을 통해서 네. 제가 그 오케스트라와 대중음악이 만나서 아주 그냥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던 공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독일이 2000년도에 그 하노퍼에서 이 하노퍼 2000이라는 엑스포가 펼쳐졌을 때 그때 베를린 필하모닉과 이 독일의 유명 락 그룹인 스콜피온즈가 함께 협업을 해서 네. 이 모먼트 오브 글로리라든지 뭐 허리케인 2000 같은 네. 그런 명곡들을 그 베를린 필하모닉이 이렇게 락 스피릿이 있는 그런 악단이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공연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런 공연까지도 한번 이렇게 또 이루어질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서울시향과 SM의 협약을 통해서 더욱더 그 클래식 음악의 지평도 넓어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 우리가 클래식은 클래식으로만 혹은 대중음악은 대중음악으로만이라는 이분법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네. 살펴본 장롬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리스트의 연주회라든지 네. 수많은 비르투오소 연주회들도 대중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처럼 이제 클래식 음악도 또는 대중음악도 서로서로 영역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뭔가 대중들에게 좀 더 아주 그 전율스러운 감동을 안겨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대가 큽니다. 네, 뭐 요즘은 대중음악도 고상하고 또 클래식도 쿨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 클래식도 쿨하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의 콘서트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또 앞으로 콘서트가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클래식 음악을 만들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건 청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청중이 맞습니다. 없는 클래식 음악 참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무관중 시대가 다시 빨리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네. 청중과 연주가들이 더욱더 긴밀하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서로 밀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개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콤미공의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